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왜 나만 두번 해요? 아니요, 원래 다 해요? 다 해요, 선생님. 아, 너무 쫄려서 그래요. 이제 두 번째인데. 진짜 무서운구나. 싱긋 받는 것 같아. 나 싱긋 하는 것 같아. 제가 안 보여요? 네, 화면 안 보이는데요? 저 다시 할게요. 다시 갈게요. 네. 나는 내가 이렇게 따지게 좋아하고 정확한 걸좀 좋아해서 그런가. 나왜 걸리는 사람마다 나 그런 사람 같아. 지금 목소리 딱 듣는데 하매가 저것도 머리에 든게 많아가지고 따지기 참 좋아하겠다. 나도 좀 얼렁뚱땅인 그런 손님이었으면 좋겠어. 왜내 전화기가 이상한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바꿔드릴게요. 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테스트 받는 중이에요. 그러니까요. 저기, 성만. 성. 성이요? 저 진주강 씨요. 강.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39 됐어요, 서른 아홉 되신 거예요? 네. 80년생. 80년생이신 거예요. 생일은요? 음력으로? 음력으로 8월 18일. 8월 18일. 아, 나 방울붙이 안 들고 볼라니까 되게 긴장되거든요. 아, 그러세요? 잘 부탁드려요, 네, 선생님. 제가 잘 부탁드려요, 제가. 네. 너무 이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너무 슬퍼 보는데. 나 우리 엄마 보는데 너무 슬퍼. 너무 좋아. 사람은 너무 좋고, 낙천적이고, 되게 긍정적이고, 꼭 유치원 선생, 뭐 아니면 애기들 가르치는 선생, 뭐 이런 쪽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선생님 같은 그런 팔자신데도 되게 슬픈 건 모든 게다 낙천적이고, 모든 게다 좋다 보니까,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러니, 우리 엄마는 웃으면서도 눈은 우는 거야. 그니 그 속을 알아. 지금 눈물 그니 우리 엄마는 내가 웃는 게 입만 웃고 있고, 우리 엄마는 눈은 울고 있으니,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 안 그런데? 하면 사람들이 진짜 그런 줄 아는데, 우리 엄마 안 그래. 우리 엄마도 무겁고, 힘들고, 내가 휴지를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네. 그니 우리 엄마 마음이 지금 되게 공허하다 그러거든. 누군가 알아주길, 지금 맞아요, 선생님. 알아주길 바라지는 않지만, 되게 마음이 좀 공허해. 떠가지고. 지금 제가 사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마음이 확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선생님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하는, 그러니까 사주,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는 아이들 컴퓨터 같은 거 가르치는 강사였거든요. 근데 좀 몰래. 강사였는데 그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가르치는 거는 별 탈이 없는데 엄마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제가 좀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제가 엄마들하고 보호자 터치 없이 그 상대방하고만 다이렉트로 할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교수가 돼야겠다 생각하고 지금 대학원을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9인데 너무 늦은 것 같고 감이 그래서 이게 될까 그래서 또막 딴에는
차선책으로 직장을 알아볼까 하고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자고 이렇게 하다가 무대 이 사람이 저를 너무 안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확 엎어버렸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약간 이용하고 재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데. 그러니까 엄마 얼굴이 그래서 그래. 네. 엄마 얼굴이 딱 보면 되게 선해 보이고 진짜 어리숙해 보이는 웃는 상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역이용하는데 이제 그게 억울하고 속상한 거야. 나는 그게 이제 늘 몸에 밴 거라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만 무당이 내가 보기엔 엄마는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마음이 공허하고 붕뜬 거는 진짜 우리 엄마가 지금 엄마 나이대로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고민도 하고 있는데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있으면 하나 안 들어오는 걸. 삼천포가 있는 것은 미치지. 네, 맞아요. 그러니 한숨 쉬다가 땅 꺼진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지금 엄마가 그래. 내가 보는 엄마는 지금 이렇게 하얀 이빨 이쁘게 드러내며 웃고 있어도 눈은 울어. 누군가에게 내 속을 딱 이렇게 터놓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딱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정말 잘해. 정말 순수해. 근데 조금만 대가 세고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 엄마 똘끼가 있거든. 한번 확 하면 엄마. 맞아요. 엄마도 딱딱 치부치면 엄마도 하는데 그 엄마들이랑 부딪히니까 들어서 돈 안 벌어. 이게 되는 거야. 맞아. 그래요. 그래. 네. 그러니까 집 알아서 내가 할 건데 너무 바라는 게 너무 많은 맞아. 거예요. 맞아. 그러니 심지어는 시험치러 가는데 저보고 갖다 주라는 거야. 데려다까지 주라고? 자기가 바빠서 못 데리고 시험장을 데려다 주라고. 당황스럽다. 경우가 아니네. 근데 엄마는 직장생활 못해. 직장생활 하면 엄마가 사람들한테 진짜 짓밟히다 보면 악밖에 안 남아. 지금 엄마 그 얼굴상이 완전 바뀌어버릴 거야. 저도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직장생활 했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었던 아니, 거 같아. 아니 안 돼. 엄마는 직장생활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가르치면서 살으라는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엄마가 찔려 상처를 받아. 그래서 안 돼. 그러니 지금 엄마가 공부는 하고 있어도 내 머리에 들어오는 거는 거의 한 20%밖에 안 된다고 봐야 돼. 지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가지고 교수가 된다. 그런 운이 지금 딱히 약해요. 운이 없어, 엄마한테. 그래서 지금 엄마 너무 똑똑한 거야. 너무 똑똑하니까 이론적으로 내 스스로 받아들여서 수긍이 돼야 엄마는 몸이 따라주는 사람이야. 아, 네, 맞아요, 선생님. 그렇게, 너무 잘하시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 내가 이거를 육가원칙으로 다 풀어서 내 스스로 이해를 해서 내 스스로 답이 나오면은 알게요. 이게 되는 거지.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개망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엄마는 지금은 누군가가 좀 끌어줘야 돼. 조금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조금만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만약에 운이 없으면 운을 좀 받아봐. 그리고 교수가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 그래 그럼 나 운이라도 받아봐야겠다 라고 좀 충동적인 행동을 할 필요는 있어.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제가? 나 여기 얘기해도 돼요? 네,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얼굴하고 이름 안 남았으니까. 만약에 안 되면 학원이라도 차려서 컴퓨터 학원이나 뭐 이렇게 수학 관련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지금 그런 운이 없어. 차라리 엄마 말대로 엄마는 빚을 달고 태어나야지 사람한테 치라는 국은 아니거든, 지금. 엄마 팔자가, 엄마가 태어났을 때, 응애했을 때부터 지금 39까지가 엄마는 사람을 가르쳐야지 사람한테 치라는 형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가 되는 그 빚을 갖고 태어났는데 지금 2%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 애들을 가르치고 있지. 그리고 엄마가 지금 39이라 그래도 죽으라는 운은 아니야. 그러니 지금 엄마가 운을 좀 받아놔. 운을 받아놓으면 엄마가 지금 문서운이 올 가을부터 들어오거든. 올 가을 9월서부터 들어와요. 그러니 엄마가 뭐 시험을 본다든가 뭐 면접을 본다든가 뭐 공부를 해서 내년 춘삼월 5월까지 엄마한테 그런 운이 들어오거든. 그러면은 그때 엄마가 교수가 될 확률이 높지.
엄마 지금 양이 어깨에 빛이 나야 되는데 그 빛이 안 나고 있어. 그 빛이 나야 돼. 그럼 운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는 구태해야지 무당한테. 응, 구태해야 돼요. 엄마는 한 번 정도는 할 필요 있어. 너무 머리만 믿고 언니 직진했구만 두더지만이야. 땅굴 파잖아, 땅굴 파. 아니, 나한테 수긍되지 않고 내가 믿지 않아도 요번에는 그냥 충동적으로 저 사람한테 살짝 기대나 보자 라는 식으로 엄마가 이해를 하려 하지 말고 그냥 몸만 먼저 움직여봐. 응, 지금은 그게 엄마한테 큰 도움 될 거예요. 많이 도움 될 거야. 지금 엄마가 이 공허한 마음을 책으로, 글로, 공부로 채울 수 없어. 못 채워.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는 뒤에 뚜껑이 없잖아. 그릇 밑받침이 뚝 잘렸어. 그러니 공부를 해도 안 돼. 교수도 안 돼. 학원을 차리잖아. 엄마들한테 또 짓밟혀. 엄마 그러고 보면은 40줄 후딱 가요. 그리고 돈 벌어야지. 내 지식을 팔아서 하는 게 뭐야. 지식을 팔았으면 그만큼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 엄마 그거에 치여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질 거야 아마. 그럼 저 어떻게 나 답 줬잖아. 그러니까 운을 좀 받아봐. 운을 좀 받아봐요. 운을 받아서 믿거나 말거나 엄마 그거를 좀 풀어봐. 이거 그 성향을 좀 풀어야 돼. 엄마들에게 있는 그거를. 아무리 미신이라 그래도 이번만큼은 엄마가 그냥 충동적으로 할 필요 있어요. 아, 저 이제 미신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진짜 이것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아, 이 프로를 보면서 정말. 끊겼어요. 왜? 몰라, 무료 통화가 종료됐대요. 내게 무료 통화가? 아니, 전화 다시 온다. 주무세요. 여보세요? 어, 안 보여. 다시 전화할게. 어, 죄송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 상대. 네, 제가 전화할게요. 제가 전화할게요. 깜짝 놀랐어. 아, 이런 경우 있어요. 끊어지는 거예요. 전화 오면 끊어져. 예. 잠시만요. 들려요? 안 들려. 방송 사고네.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이게 리얼이다. 이 생리얼이에요. 방송 사고예요. 방송사고 한두 번 난다. 이런 것도 나가요? 방송사고 나면? 사고 난 것도? 네,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제가 그냥 영상 통화할게요. 안 된다. 자꾸 안 되네. 아, 핸드폰이 이게 바꿔야 되나 봐. 갤럭시 S8 요번에 이거 테두리 막 불나오더만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구형, 네. 그 전 거. 저도 핸드폰 되게 오래 쓰는데 저거 2년 넘었거든요. 저 엊그저께 바꿨거든요. 근데 구형 8로 바꿨어요. 왜요? 노트 안 바꾸셨어요? 어, 노트 구형 8로. 요번에 나온 거. 예. 들리죠? 안 들리나 봐. 어. 안 들리나 봐. 왔다. 인터넷 잘 안 돼서 그래요 아마. 인터넷이 안 된다고요? 잘 들려요? 네, 들리긴 하는데 카메라 안 나오죠? 아, 어떡해. 원래 그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어, 나 왜 나한테 이래. 왜 나. 어,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우, 나 무당 맞아, 그래도. 아우. 이 정도도 못 맞춘 무당도 아니다. 여보세요? 되죠? 네, 돼요, 돼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언니. 네. 자꾸 끊겨. 그러니까, 인터넷 때문에 그렇지, 뭐. 네. 그래서 엄마가 좀 이번에는, 해봐야 될 때야. 그래야 터닝포인트가 돼요. 그래야 엄마가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어. 아. 그래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요. 저희 남편도 요즘에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고가를 너무 못 받아가지고. 그안될 수밖에 없지. 머리는 좋은 양반인데 등게 너무 많으니까 용량 초과가 된 거야. 그니 안 좋은 것만 머리에 잔뜩 들어있고 좋은 거는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어. 그니 주위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승진을 시켜줘야 되면 눈에 띄고 보여야 되는데 사람은 좋아. 그리고 자기가 맡은 것도 되게 잘해. 그리고 정확하게 하려는 그 고지식함이 있어. 그래서 그거 한우물만 파면은 어떻게든 난 저거 해놓고 저거 해야지, 딴 거 해야지라는 정확도가 너무 세요. 남편이.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승진이 됐어야 돼.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나는 자기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 이해가 안 보이잖아. 인재인데도 안 보여. 인재인데도 할 수가 없고 몸만 피곤한 사람이야 남편은. 남 좋은 일은 되게 잘 시키고 결과적으로 내가 갖고 오는 거는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두 부부가 맨날 제자리 걸음 긍긍정정 막 열심히는 하고 있어서 입꼬리는 둘 다 웃고 있고 선하고 이런 사람 없다고 듣지만 그 사람들 뒤돌면 다 잊어버려요, 둘을. 그러니 너무 뒷받침 되는 게 없어. 근데 계속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엄마. 그죠. 그럼, 그러니 내가 내 스스로 크는 것보다 남편이 더 빨라, 근데 지금, 운으로 보면. 남편이 이동수의 승진 운이 더 빨라. 아니, 남편이 되고 내가 되기 위해서라도 운맞이는 한번 할 필요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선생님 찾아봐야겠다. 그죠, 선생님? 그쵸, 한번 오시면. 지역 어디예요? 저는 천안이요. 여기 청주예요? 청주예요. 아, 잘됐다. 네, 청주입니다. 네, 용구님한테 전화번호 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하트까지는. 아무튼 전화번호 한번 드릴게요.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어제 이분 때문에 내가 스트리밍 한 거예요. 어제. 그래요? 왜 안 하시냐고 막 카톡을 온 거. 용구님, 그 스트리밍 방송 언제쯤 하시나요? 오늘 하는 거 맞죠? 하면 저번에 제가 부산 갈 때 제가 할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던졌는데 그거 기억해갖고. 그래서 어제 그분 상담 받으신 거예요? 거기서도? 아니요. 당첨 안 돼. 네, 저한테 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사연 보내갖고. 그렇구나. 네. 아무튼. 네. 이번에 오실 거예요. 끝!